가자. 강섭 능숙 축허 극혐 엘리트 많이 보고 초장부터 이득을 좀 봅시다. 초반에 굉장히 센 덱이니까 엘리트 사그리 잡자. 후파 뭘 넣어야 되지? 일단 빙하랑 소비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기타 파워카드도 필요할 거고. 호벽하기가 초커 뭘 올려야 되지? 파워카드 위주로 넣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드로스가 축허 가져가는 게 클리어각입니다. 찍기. 초반에는 엄청 쓸 거라서 지금 이득을 최대한 챙깁시다. 셀 때 이득 챙겨야지. 파워카드 위주로 지웁시다. 아, 찍기부터 강화할 거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에임번. 찍기 안 빠져 후당이다. 아무튼 초장에 이득 최대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증폭? 근데 초커임. 아, 그래도 증폭은 좋을 것 같아. 갖고 있는 파워카드에 한 개 있으니까. 어둠? 이제 딜 좀 올라오겠는데. 새로 나오진 않구요. 100만 뷰 기념? 아직 100만 뷰 아니지만.
그동안 카드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 했던 영상이 도움이 안 돼요. 화났냐, 버섯들아. 소비 나왔다. 소비가 근데 잘한 짓인간 잘 모르겠다. 밀집은 되게 잘 나왔네요. 네, 밀업진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밀집이 잘 나왔대? 창공 나왔네. 야, 초카 없으면 하기 못 딱인데. 이거 두 장이면은 노 페널티 아니야? 야, 개꿀인데. 페널티 없이 코스트를 더 주는 거 아니야? 이래서 세장 되면 PPAP인데. 개꿀잼 몰카각. 초커 진짜 핵이득이네요. 아이 잠깐만. 아이 아이고 난아 잠깐만 죽고 끝인 잠깐만. 아이 저 이벤트 미친 너무 끔찍하다. 도약 넣을까? 캐리퍼스 사야 되지 않을까? 아,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지? 캐리 사고 냉기 모아야 될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아, 소비는 안 왔다 넣을까? 아닌데. 캘리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 골 때리네. 체력 쿠션 없나? 냉업진. 캘리를 사놓긴 해야겠죠. 냉기 나중에 넣고. 예, 밀업진은 아닌데, 냉업진이네. 찐팩트. 제거할 게 딱히. 버퍼 나왔다. 자가 소리를 두번 쓰게 나왔을까? 커스텀으로 받으면 체크가 안 되나 봐요.
유물을 획득할 때 시드에서 빠지나봐. 아이고, 나 죽는다. 튀어라 튀어. 아유, 빙하 안 나오나. 일단 불은 좀 많이 볼 수 있긴 한데. 이제 강 섬 지울까? 조카만 아니면 참 좋은 것 같은데. 하긴 뭐 그래도 지금 타격보다 좋은 카드...긴 하지. 조각모음강호일까? 아, 자야겠다. 일단 자야지. 냉업진 탈출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지. 어둠도 강화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야씨, 귀신 같네. 코스트 왜 이렇게 높게 주냐? 냉정함. 냉정함이라도 써야 돼. 써야겠죠? 뒤지기 싫으면. 일단 뭐 미럽지는 아니니까. 강화 반복 추가봄. 어둠 강화는 그렇게 안 와닿겠다 지금 상황에서. 엘리트 피했는데 왜 엘리트가 나오지? 저거 빙하만 좀더 나오면 할만하지 않을까? 증폭 반복 같은 거 들어가면은 되게 셀 텐데. 역차 캘리퍼스니까. 상해버린 고구가. 아, 내 반복.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중시전으로 작은 애들 처리하고. 아이, 메아리 쓰는 거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제 어디 갔어? 죽어라, 타타. 이제 안턴의 카드 3개밖에 못 쓴다. 그래도 내가 이긴. 원구체네. 와, 캘리퍼스 일한다. 25대. 근데 밀집 진짜 잘 떴다. 이거 시드가 다중시전 넣을까? 다중시전 필요 없으려나? 그냥 반복으로 지금처럼 보는 게 좋으려나? 냉기나 더 넣읍시다. 탐색도 저것 때문에 별로일 거고. 다중 수비에 더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중을 어둠 다중으로 킬각 빨리 볼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타수가 없어서 판도라는 의미 없고. 하짐석. 하얀색인데 어떻게 흑우죠? 에너자이저 뇌우. 아니, 에너자이저 써도 오레오처럼 되어 있는 건가? 1, 2, 3. 1, 2, 3, 4. 현두미. 1, 2, 3, 4, 5, 6. 으어, 현두미.
깰수 있을까? 약간 조금 반반 느낌인데 지금? 지금으로선? 일단 빙하가 제일 좋겠지만 빙하 없으니까 꽃샘 추위라도. 아, 축전기 먼저 넣고 나중에 냉기 넣지. 썸네일 그리는 방송이요? 요즘에 썸네일을 하도 안 그렸더니. 디스크 사고 추위 하나 살까? 추위 사고 하나 제거하고 이렇게 가면 될것 같은데. 이거 냉기 써야 될것 같아서. 아닌가, 와플 살까? 와플 땡기는데 겁나 맛있어 보이지 않음? 먹음직 제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 지금 강섬 필요 없잖아. 킹풀. 저왜 저렇게 세? 고대 보시면 그냥 쓸걸. 폭풍 넣으면은 회고세가 이놈할 것 같아요. 그냥 전에 카드 평가한 지 너무 오래돼서 새 버전 하나 찍습니다. 으액! 아, 엘리트에서 고래 볼것 같은데. 내 생일 자식. 아이고, 잠만. 됐다. 이제 반복으로 방어도 계속 쌓으면은 할만할 거임. 카드 안 나온다고 적어놔야겠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신규 카드 나와버리는 거 아니야? 아, 절대 아니고요. 어째서 아직도 여기 있느냐, 글쎄. 메아리나 줘봐라. 모드는 없어가 안 됩니다.
모두 끄세요. 대머리 딜 75였나? 점두미 이 양반들도 DLC에 내고 싶지 않을까요? 돈 되잖아. 아, 뭐 이 사람들이 속세를 떠날 게 아니면 DLC 내겠지. 제발. 아, 겸둠이 개 싫다. 바쁜 아저씨들입니다. 아이고, 골드 술 먹다. 죄다 노잣돈 행위네, 싸그리. 승천 DLC 극혐. 왜 이렇게 숨이 턱 막히지? 턱벌레가 나서 그런가? 아이, 도란맨들 진짜 더럽게 쓰네. 뭐야 저게? 첫 턴이라고. 잡아도 유물도 안 주는 것들이. 세기는 또 왜 이렇게 세냐? 와, 주이냐 축전기냐. 축전기가 맞는 것 아니다. 보스가 저거일 것 같으면은 이거 흑옷에 못 잡고 죽을 것 같은데요. 대충 그런 느낌인데. 작은 카카 못 잡아서 되게 고생할 것 같다. 으지롱. 칠지롱. 강열판 냉정함 냉정함이나 하나 더 쓰자. 일단 켈리 믿고 깝쳐야 될 것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아이 노사도 너무 심한데.
토할 뻔. 유튜브 올려야죠. 아, 초강보은 반복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좀 천천히 쓰긴 써야겠죠. 캘리퍼스 채우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반복 쓰자. 가평에 이렇게 많은 의문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아, 축성기 왜 안 나와? 축성기 천천히 써야죠. 아까 썼으면 뒤졌지. 뭐야, 숙성기 한 장밖에 없어? 두 장인 줄 알고 덱 돌리고 있었네. 그럼 이제 대충 창공 지능 쓰고 본도 하면 되겠구만. 아, 헬로월드 역겨워. 도할 것 같아. 그러래. 보너스 달팽이보다 힘들려 나. 아무래도 도넛이 더 힘들겠죠. 메아리 보는 게 극한의 이득이긴 했겠죠.
됐다, 잡겠다. 켈리 있어서 충분히 잡겠네요. 빨리 전기 올려야지. 폭풍 안 나오나? 근데 창강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보노 데카는 잡았고, 폭풍 그래도 뭐 여기까지 왔을 만이 왔다. 선방했다. 갑자기 초커 두 개가 뿅 하고 사라지지 않는 한, 아, 이기긴 글렀다. 단추? 미친 것 같아 진짜. 아니 창방 도라이들 말했다. 어 뭐야, DPS 안 나온다. 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냐? 내가 그린 놈들아. 뒤져서 어차피 심장에서 뒤졌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창방 욕하고 넘어갑시다.